아파트 같은 거. 음식 가지고 예. 이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왜요? 음식 컨셉 하나하나가 다 컨셉이 있어가지고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맛을 음미하면서 먹으니까 정말 오늘 입이 너무 호강하는 것 같고 너무 행복했어요. 입맛 살리고 눈길 사로잡는 맛있는 짝꿍 그릇과 음식. 개성 만점 한상의 궁합으로 음식과 그릇의 무한 매력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 경기 불황에 취업 대란까지 너도 나도 돈 벌기 참 어렵다는 요즘 남다른 직업으로 황금알을 캐는 이들이 있습니다. 버려질 위기에 놓인 중고 휴대전화에 새 가격을 매기는 감정사부터 다치고 부서진 마네킹만 전문적으로 고쳐주는 마네킹 닥터까지 2012년 새롭게 뜨는 별별 직업을 VJ 카메라가 취재했습니다. 세상은 넓고 직업은 많다. 이제 직업도 개성시대. 2012년 다시 쓰이는 직업사전.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실력이 있으면 뭐 억대 연봉 이상도. 나이, 학벌, 성별, 별문. 새로운 직업에 도전장을 낸 사람들. 새롭게 뜬다. 전도유망. 별별 직업의 세계가 지금 공개된다. 어느 조용한 주택가에 포착된 부산한 움직임. 아이 오늘 이사라도 간대요? 그것도 아니면 대청소하는 날? 어수선한 집안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이 사람들의 정체가 궁금하다. 누구쇼? 제가 아무래도 일을 하면서 살림을 같이 하다 보니까 뭔가 새롭게 공간을 꾸미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대한민국 워킹맘들의 수건 사업, 다름 아닌 집안 정리. 이를 위해 그들이 땄다. 이름은 들어봤나? 정리 컨설턴트. 안방에 있는 책장은 정리를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 고객에게 정리 방법이나 공간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단순히 가사 도우미의 개념을 넘어 체계적인 정리 노하우를 컨설팅해주는 따끈따끈한 신종 직업이다. 첫 번째 단계 정리는 일단 공간의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물건들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정리가 깔까 어렵지 않다.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은 과감하게 버리라. 되게 버리고 싶으셨었나 봐요. 장롱 구석에서 애물단지 취급받던 물건들 이젠 안녕. 어느새 버릴 물건으로 거실이 꽉 찼다. 이사 가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정리 노하우. 나는 활용을 잘 못하셨잖아요. 맞아요. 옷이 그때 불편하시니까 네. 등을 달아가지고 숨어있던 자투리 공간을 적극 활용하라. 입고 있는 옷 위주로 수납을 하고 지금 입지 않는 것들은 보관용으로 해서 다른 곳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주부들 사이에 최고 인기라는 정리 컨설턴트의 핵심 비법 대공개. 못 쓰는 파일이나 책받침을 이용해 옷을 개면 똑같은 사이즈로 접을 수 있어 옷으로 넘쳐나던 서랍장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 결혼하고 나서 제가 정말 잘하고 있는 특기를 살려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이 일을 하게 되었죠. 주부의 야무진 살림 노하우가 황금알을 캐는 직업으로 이어진 셈이다. 한편 깔끔하게 정리된 집안 모습에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은 어리둥절하다. 나도 나름 좀 정리한다. 정리도 기술이다. 주부 구단들도 혀를 내두르게 하는 정리 컨설턴트의 위력. 동네 사람들! 이랬던 우리 집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일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소득은 달라지는데요. 보통은 직장인들보다는 좀 많이 벌죠. 쏠쏠한 수입은 기본! 주부는 물론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전문 컨설턴트 양성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단다. 가정에 있는 기업에 있는 많은 물건들이 정리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어서 더 많은 컨설턴트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직업에 대한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신종 직업을 찾아 도착한 이곳. 대형 트럭을 가득 채운 이곳의 정체는 뭐냐? 이거 뭐야 이거? 아 중고 단말기 지금 들어온 거라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엄청난 양의 중고 휴대.